중에 다 잃어버려도 좋아요. 주절, 커마, 주절. 주절 더하기 주절은 못 쓰는데 영어의 모든 문장의 어법의 원리는 거기부터 나온다. 그리고 모든 reading comprehension의 바탕도 주절, 컴마, 주절은 안 되고 주절 더하기 주절은 안 된다는 원칙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단문, 중문, 복문, 혼합문 다위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요리를 할 것이냐. 그 안에 핵심적인 주어가 보이면 동사를 찾아서 수하고 태를 보시오. 그죠? 태. 그래서 주동, 수태. 그리고 동사, 동사가 연결되는 복문이나 중문이 나오면 동동, 시제. 아리아리 동동. 그게 아니야. 동동 시제가 된다. 그래서 시제를 확인한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항상 동사가 보이면 본동사고 본동사 안 되니까 본동사 준동사 써야 되죠. 그렇죠? 그럴 때 준동사 자리에 우리가 답이냐 본동사 자리에 답이냐에 따라서 선택되어지는 선택지가 달라지고 수정해야 될 사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속에 많이 나와 있는 준동사를 보면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서 네 가지 형태가 딱 나오잖아요. 단순형, 수동형, 완료형, 완료수동형.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완료형이라고 해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개념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한 시제 앞섰다는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대불안, 관부완전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보였을 때 불완전 문장인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 관계부사가 보이면 완전 문장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가지고 형용사절이 쭉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이제 리딩에서 우리가 21번 들어가기 전에 이거 있어요. 문장의 주성분이 있어요. 그거는 주어, 목적어, 보어, 그 다음에 수로 이런 겁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수로. 이때 주어, 목적어, 보어는 명사나 명사구, 명사절이 만들어내는 건데 방금 전에 명사절 6개 있는데 4개가 시험에 잘 나온다고 얘기 듣고 왔죠. 그죠?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 명사절은 참고로 이렇게 묶어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만들어버리는 게 문장의 구조 파악입니다. 그 다음에 대명사 있죠? 대명사도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니까 당연히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명사구라는 걸 잘 알아둬야 돼. 명사구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이런 모양을 우리가 명사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사구는 투부정사도 명사구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명사도 명사구에 속합니다. 자, 그러니까 명사 1, 2, 3번의 명사구, 명사절 얘들은 반드시 되어야 하고 대명사도 똑같죠. 그죠? 그러면 수로는 뭡니까? 수로. 수로는 동사가 만들어내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들만 있으면 5형식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형식 만들어내는 거야. 형식은 1, 2, 3, 4, 5형식이 돼 있고 그러면 얘들 앞뒤에서 반드시 얘들을 도와서 서포팅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형용사하고 부사가 항상 명사대명사와 연결되어지는 건 형용사. 동사라든지 부사라든지 형용사와 연결되어지는 건 부사. 이렇게 해서 우리가 8개의 품사를 가지고 영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요게 있고 그러면 제가 연구해 보니까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는 것들은 또 가만히 따져보니까 단어 하나로 되어 있는 수식어 있어요. It's very good. 그럴 때 very는 good이라는 형용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그때 베리는 하나로서 수식어가 될 수 있고 단어 두 개가 수식할 수도 있어요. 자, I got up early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이것도 단어 두 개지만 got up이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수식어입니다. I got up early this morning. This morning에 일어났다 일찍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식어. 이게 수식어예요. 이게 다 수식어. 그럼 단어가 세 개 이상 되는 것도 수식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Many people came here all over the world.
지금 국제회의가 열리는 이 컨퍼런스 룸에는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로부터 라고 하는 단어가 3개 이상 만들어진 것도 전치사 없이 부사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식어로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게 전치사 블라블라블라 명사 이렇게 되어 있는 전치사 구, 전명구, 그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식어로서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이 또한 수식어로서 들어가는 겁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정용법은 명사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렇게 해서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하면 명사의 앞뒤에서 현재분사가 맞니, 과거분사가 맞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라고 했죠. 분사구문으로 부사절에서 줄어든 부사의 역할에 분사구문도 있죠. 이런 것들을 수식어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앞에 선행사를 명사대명사로 가지고 있는 관계대명사 후나 위치나 대과 같은 이런 요소들이 앞에 선행사를 수식하는 절로 등장하면 이게 수식 요소고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여섯 가지 중에서 마지막은 접주동.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문장에서 접속사가 문장의 시간, 장소, 양보, 시간, 조건, 양보, 비교, 대조 이런 것들이 접속사가 주어동사를 이끌면 수식어로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얘들만 딱 제거해버리면 문장의 주성분이 남는 거예요. 자, 그 주성분으로 만들어낸 게 21번. 오형식 문장이라는 게 있죠. 오형식이 사실 영어에서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틀리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먼저 하고 온 게 뭐 있어요? 지각동사, 사역동사가 있었죠. 자,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게 오형식 문장에서 제일 많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역동사 get, compel, force가 나와 있고 나머지 allow부터 want까지 그런 동사들은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를 쓴다. 말이죠? 그게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째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완전 타동사. 그래서 사실 투부정사를 취하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동명사를 취하는 것을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데 왼쪽에 첫 번째를 잘 보세요. 부정적 의미가 강해요. 마인드 꺼리다, 디나이 거부 부정하다, 헬프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보이드 회피하다, 리지스트 마찬가지로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디슬라이크 싫어하다, 중단하다, 디스컨티뉴. 약간 부정적 의미가 있죠? 그런 것들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cannot help ing, cannot avoid ing, cannot resist ing, 뭐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럴 때도 쓰러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부정적 의미를 가만히 머릿속에 고려해보고 끝내고 허락하고 인정하고 포기하고 언급하고 실행하고 이런 것들도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마지막은 좀 섞여 있는 혼성인데 첫 번째 거는 약간 부정적 개념, 두 번째 거는 약간 긍정적 개념. 근데 거기에 어벤도는 부정적 개념이다. 포기하다니까, 그죠? 세 번째 거는 약간 섞여 있는 개념. 그래서 suggest 뭐뭐 하는 것을 제시하다, 용서하다, 의미하다, 즐기다, 감사히 고맙게 여기다, 포기하다, 끝내다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세 파트로 나누어서 22번까지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혼성이 되는 것을 공부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suggest, ing, consider, finish, practice, appreciate, abandon, give up, allow, admit, deny, mind, dislike, discontinue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바탕을 두고 이게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밑에다 하나 적으시기 바랍니다. forget, 잊다. 그 다음에 remember, 기억하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얘들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기도 하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기도 한다.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투부정사 취할 때는 뭐뭐
해야 할 일, 뭐뭐 해야 할 일을 기억하다 있다. 동명사는 뭐뭐 했던 일을, 그죠? 뭐뭐 했던 일,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하다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자, 나는 어제, I forgot blank a letter. 나는 on my way home yesterday 썼습니다. 자, 나는 어제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편지 한 통을 붙였던 것을 잊었을까요? 아니면 붙여야 할 것을 잊었을까요? 붙였던 것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치매 현상이야. 어제 편지 붙인 거 싹 잃어버렸어? 빨리 병원 가보세요. 붙여야 하는데 깜빡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to 부정사로 to send를 쓰는 게 맞다. 해야 할 일이었지만 잊어버렸다. 이미 했었던 일을 잊어버렸다. 그죠? 그런 개념입니다.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2번에 덤으로 저게 들어갔습니다. 자, 23번은 외우는 방법 여기 보세요. 재밌어요. 23번은 자, 이 시험 문제 이렇게 줍니다. 어떻게 주냐 하면 자, What do you say to take a walk for a while after lunch 이라고 줬어요. 야, 점심 먹고 나서 What do you say to take a walk for a while after lunch? 점심 먹고 잠깐 동안 산책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또 What do you say to? What do you say to? 다음에 원형이 들어가면 to 부정사죠. 예?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taking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전치사 to 다음에 원형 동사를 써서 부정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명사를 써야 될 표현이 뭐냐?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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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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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동명사 쓰는 게 뭐냐? www.worldwide웹사이트가 아니라 www.베베베베레 뭐 놀리는 것 같죠? 베베베베레 bbbbre 해도 상관없는데 봐봐요. What do you say to ing? When it comes to ing? With a view to ing? Be looking forward to ing? Be used to ing? Be accustomed to ing? Be opposed to ing? Be devoted to ing? Resort to ing?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니셜만 따가지고 worldwide 웹사이트가 아니라 www.bebebebe.re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에 object to ing는 왼쪽에 끝에 있는 반대하다 그거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같은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한다. 참고하실 것. 자, 그래서 www.bebebebe.re 이렇게 외운다. 이해됐어요? www.bebebebe.re. 자, 그 다음에 24번, 22번의 연장선상에서 보시는 건데 remember, forget, 투부정사, 동명사 말고도 오른쪽에 regret, 그게 이제 나는 예상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걔가 사실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영어, 다시 말해서 토익이나 이런 TOEFL 이런 데에서는 사실은 이 두 번째 게 훨씬 더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해야 하다니 유감이다. 당신이 우리 회사에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 당신이 다음번 기회를 찾아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해야 하다니 유감스럽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결국 이런 식으로 할 때 투부정사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젊었을 때 도박에 몰입했던 거, 도박에 빠졌던 것을 후회한다. 이때 동명사를 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두 번째 테마가 되고 미는 동명사는 의미하다. 투부정사는 의도 계획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I mean to attend the party tomorrow. 난 내일 파티에 참석할 생각이야.
mean to attend the party라고 얘기해야 되고 뭐뭐 했던 것 그러면 attending이라고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세 번째까지. 오케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25번은 그냥 이제 우리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기능과 투부정사의 투부정사 구문이 함께 연결되는 것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 잠깐 봅시다. 똑같아요. 뭐냐 하면 거기 나오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기능은 자 보자고요. 시험 문제 잘 봐요. I have to read a book tonight. 오늘 밤에 책 한 권 읽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는 오늘 밤에 읽어야 할 책이 있어. Would you come to my house for dinner tonight? 오늘 밤에 파티, 저녁 먹으러 우리 집에 올래? Would you come to my house for dinner tonight? 친구가 정중하게 이렇게 제안해 옵니다. I'd love to. 하지만 but 오늘 밤에 읽어야 할 책이 좀 있어서 I have a book to read. I have a book to read tonight.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쓰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I have a book to read tonight. 오늘 밤에 읽어야 할 책이 좀 있어. Please give me a rain check.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집도 한 채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 집이지요. 결혼한 뒤에 여러분이 맞선 보러 가셨는데 나중에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나는 결혼 뒤에 살 수 있는 집도 있어요. 그러면 빨리 시집 가셔야 됩니다. 집 장만하기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to leave가 있고 after marriage가 있는데 이 문장은 안 된다는 거야. 저거 잘 응용해봐. 나는 결혼한 뒤 살아야 합니다. 집에서. 아파트가 아니라 집에서. I have. 이건 내가 설정한 거야. I need. I have. 다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to live 앞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뒤로 가면 a house after marriage. 보세요. 나는 결혼 이후에는 집을 살아야 하는 게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얘가 자동사잖아. 그럼 여기다 인자 들어가야지. 그지? 그럼 여기도 뭐 써야 된다는 거야? 인자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I have a house to live in after marriage.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됐어요? 자, 그럼 봐봐요. I have a pencil to write.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연필 하나를.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with라고 붙여줘야 되지. 이해 되나?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 대명사를 빨리 뒤에다 넣어보고 펜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거지 펜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해 됩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런 게 얘가 얘를 수식할 때 뭐뭐 해야 할 명사면 형용사 기능의 부정사는 앞에 있는 명사 대명사가 투부정사의 목적어일 때 그 목적어는 다시 쓰지 않고 생략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25번. 그래서 명사 대명사 투부정사 거기 투부정사의 전치사의 유무 The house to live in many issues to be resolved It's not old to learn. 이런 것들이 모두 25번 테마로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 마지막에 그는 너무나 나이가 들어서 배울 수 없지는 않다.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인간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다. So that can't to 투부정사 구문입니다. 걔는.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된다. 25번도 본강 시간에 들어가서는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테마로 꼭 외워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시험 문제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기능과 투부정사 원리는 접목되어서 영어 시험 문제 3스타즈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6번 볼게요.
역시 표현의 등장, 역시 마찬가지야, 역시 마찬가지야 이런 표현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요즘엔 다이얼로그 형태로 더군다나 그죠?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의 그 시대에 맞게 국제 소통을 할 때 그 대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역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런 겁니다. A가 얘기합니다. I can dance well. 나는 춤을 잘 춥니다. B가 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춤은 만만치 않게 춰요. 그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긍정문일 때 받아올 수 있는 것은 I can too 라고 해도 좋고 간단하게 줄여서 me too 라고 줘도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도 돼요? So can I 라고 줘도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예요. So를 쓰게 되면 동사주어의 순서가 도치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긍정문일 때는 to나 so로 받는다라는 게 거기에 포인트고 또 한 가지는 A가 I can't dance well. Come on, baby. 야, 클럽에 왔으면 춤을 춰야지. Come on, baby. I can't dance well. 나 춤을 잘 못 춰. 나도 마찬가지야, 춤은. 하지만 춤이라는 게 별게 있겠어. 그죠? 그죠? Just rocking이지, 그냥. 그죠? 허니텐처럼 흔드는 거지. 그럼 결국 보세요. 여기는 부정문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I can't either. 그래서 긍정문 문미에는 to, 부정문 문미에는 either. 여기도 또 마찬가지 me either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부정문일 때는 me either만 쓰는 게 아니라 me neither도 가능해요. 그러나 neither를 앞에 쓰게 되면 얘는 so 동사주어 썼던 것처럼 얘는 neither can I로 동사주어 쓰는 겁니다. 자, 결론 낼게요. 긍정문의 역시 표현은 to나 so가 있고 부정문의 역시 표현은 either나 neither가 있습니다. 그래서 to는 either와 같이 상대적이고 so는 neither와 같이 상대적인데 공교롭게도 me neither나 me either는 같이 활용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저게 바로 26번째 아주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보세요. 더비 주동 구문이야. 쭉 기억하셔야 돼. 30개 만만치 않아요.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걸로 여러분이 로드맵을 먼저 쫙 그리는데 선생이 별표 3개로 반드시 나온다는 게 거기 있었다. 30개 쭉 얘기해봐 하면 순서는 맞지 않아도 줄줄줄 나와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살을 붙여서 이제 좀 더 모양을 그럴싸하게 만들어가는 게 기본 교재의 두 번째 단계. 그리고 그걸 쭉 해서 만들고 다시 앞으로 와서 거기에 살을 좀 더 붙이는 게 세 번째 단계.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27번에 더라는 정관사 앞에 비교급 앞에 더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상급 앞에 더를 붙인다, 서수 앞에 더를 붙인다, 유일무이한 대상 앞에 더를 붙인다, 그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오브구가 수식하는 명사 앞에 더를 붙인다 이런 게 많이 있잖아, 법칙이. 그런데 이거 비교급 앞에 더를 붙이는 경우가 세 가지로 나누어져서 더 비교급 주어동사, 더 비교급 주어동사 오른쪽에 또 쓰겠습니다. 이렇게 더 비교급 주어동사, 더 비교급 주어동사 이렇게 더비 주동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주절 콤마 주절처럼 보이잖아. 그런데 얘가 유일하게 인정해주는 사실 앞에는 종속절이고 뒤에는 주절이 되어서 인정해주는 유일한 구문이에요. 봐봐요. 사람이 더 모아 we have. 우리 인간이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모아 we want.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거죠. 욕심 끝이 없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도 이게 맞는 문장이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하나 안 써, 덜을 빼버려,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덜을 써서 주어동사 패턴으로 간다. 자, 보세요. 그런데 기출문제 하나 내볼게요.
더 모어 we learn English. 우리가 영어를 더 많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그 영어는 더더욱 어려워진다. 이거 너무 부정적인가? The more we, 그죠? 배우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 영어를 더 어렵다는 것을 안다. We find it difficult. 썼습니다. 잘 봐요, 기출문제. 우리가 영어를 배우기를 더하면 할수록 우리는 알게 된다. 그 영어가 더더욱 어렵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비교급은 형용사 부사 앞에 붙여 쓰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이 difficult를 여기다 두면 안 돼요. 얘를 꼭 여기로 옮겨서 더 모어 difficult 그리고 we find it 이라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면서 27번 테마가 바로 그 비교급 앞에 덜을 쓰는 경우입니다. 꼭 시험에 나오는데 B번, C번은 그냥 간단한 바로 learn by heart, 암기로 끝나지만 A번은 좀 이해를 해야 돼. 마지막에 the more we learn English, the more difficult we find it. 그게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28번.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쓰는 거 아시죠? 음? 그런데 동사 원형 자리에 have pp라는 완료 개념의 동사가 들어가서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조동사 have pp의 구문은 가정법 과거 완료일 수도 있고 현재 입장에서 바라본 과거의 사실을 묘사할 수도 있는데 should have pp, ought to have pp는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사실을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should not have pp는 뭐뭐 하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ought not to have pp는 뭐뭐 하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이를 저지르고 말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 must have pp는 뭐뭐 했음에 틀림이 없다 긍정적이고 단정적으로 추측하는 겁니다. cannot have pp는 뭐뭐 했을 리가 없다 부정적인 추측인데 cannot 자리에 couldn't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 세 가지만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고 보고 나머지 두 개도 알아야 되지만 세 개가 시험 문제의 80%를 차지합니다. 그 형태의 구문에서는. 그럼 제가 써볼게요. As it is as there is much snow on the street 썼습니다. As there is much snow on the street 거리에 많은 눈이 있는 걸 보니 blank at dawn 새벽에 눈이 내렸음에 틀림이 없다. 눈이 내렸을 리가 없다. 눈이 내렸어야만 하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틀림없다지. 눈이 쌓였잖아 지금. 밤에 12시에 잘 때만 해도 그죠? 깨끗하던 거리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수북히 쌓여 있어요. 그럼 뭐야? 분명히 사이에 눈이 왔잖아요. 그럼 이걸 단정하고 긍정으로 추측할 수 있죠. 그럼 뭘 써야 돼? Must have pp를 써야 된다는 거지. 그죠? It must have snowed much. 그죠? 새벽에 많은 눈이 내렸음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It must have snowed much.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패턴을 다섯 개가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세 가지를 우선 빨리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두 번째를 아주 아주 쉽게 먼저 기억해두면 1, 3번도 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격의 선택. 이제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대명사는 꼭 문제 나오잖아요. 가정법도 그렇고 수동태도 그렇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 문장이고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 문장이다.
전치사 위치나 전치사 후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다. 이게 가장 우선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29번처럼. 자, 그럼 간단하지. 주격관계대명사 후 뒤에는 동사가 나온다. 소유격관계대명사 후주 뒤에는 명사가 있다. 목적격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동사의 패턴이 나온다. 얼마나 확실해. 초딩도 푸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고시생이잖아. 이런 거죠. 보세요. 선행사가 사람이고 블랭크 주어동사만 보인다 그러면 훔을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뒤에 동사가 하나 더 보인다 그러면 여기는 후를 쓴다는 거예요. 왜냐? 뒤에 있는 주어동사는 삽입절이라는 거야. 후 주격관계대명사 동사 후하고 동사 사이에 여기 끼어들기가 된 게 뭐냐? 주어동사라는 거예요. 어? 이래서 이거를 잘 놓치지 말고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봐봐요. 후 다음에는 동사가 보이고 후주 뒤에는 명사가 보이고 훔 뒤에는 주어 동사가 보이는데 훔은 생략이 가능하다. 자,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보면 후 뒤에 주어 동사 동사로 보여도 후가 답이라는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자, 그럼 하나만 내볼게. 이런 거예요. 기출. This is the actress. 이분이 바로 그 여배우입니다. 자, 블랭크. I think deceived my son. 내 아들 녀석을 등쳐먹은 여배우예요. 아, 갑자기 흥분하게 되네, 이상하게. 자, 이 사람이 그 여배우요. This is the actress. I think deceived my son. 내가 생각하기에 내 아들을 속여먹은 바로 그 장본인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에 봐봐. I think만 보면 훔을 쓰는 게 맞지. 그렇잖아요. 주어동사 뒤에, 주어동사 앞에는 훔을 써야 되잖아. 그러나 얘가 삽입절이니까 동사 앞에 뭐 쓴다는 거야? 훔을 쓴다는 거야.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30번. 우리 부분부정이라는 게 영어는 발달이 많이 돼 있어요. 부분부정. 근데 그대로 하려면 그거 뭐 여러분 어려워. 그림을 하나 그려. 봐봐, 이게 전체야. 전체에다가 전체 덩어리인데 그 앞에 이렇게 낫이 들어가. 그럼 전체가 뭐가 있느냐? 전체라는 게 둘 다의 보스, 항상의 always, 반드시의 necessarily, 그 다음에 all, 모든, every, 그 다음에 entirely, all together. 이런 게 전체 개념이야. 이 전체라고 하는 거 두 개 중에 둘 다 하면 다잖아. 항상이잖아. 반드시잖아. 모든 거잖아. 전적으로 완전히 다 전체잖아. 그죠? 근데 이 전체 개념에 not이 붙으면 부분 부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부분 부정이란, 아, 저쪽으로 쓸게요. 이쪽으로 가지 말고. 봐봐.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뭐 심오한 원리가 간단하게 축약된 건데 오히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부분을 부정한다는 것은, 부분 부정은 not이란 부분을 전체하고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뜻이 뭐냐 하면 요걸 외워야 돼. 뭐뭐한 것은 아니다. 요게 부분부정의 의미예요. 부분부정의 의미가 이렇다는 걸 알아야 돼.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먼저 모르고 어떻게든지 얘를 갖고 만들어 보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부분부정이란 전체라고 하는 게 나타나면 entire, wholly, 뭐 모든 전체 개념 앞에 not이 붙으면 의미가 항상 한 것은 아니다가 된다는 거야. 봐봐. 뭐 둘 다 뭐뭐한 것은 아니다. 둘 다 뭐뭐한 것은 아니다. 항상 뭐뭐한 것은 아니다.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모두가 전부가 뭐뭐한 것은 아니다. 그죠? 전적으로 뭐뭐한 것은 아니다. 완전히 뭐뭐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 이게 부분 부정이야. 그럼 봐봐. 거기 모든 뭐뭐한 것은 아니다. 모두가 뭐뭐한 것은 아니다. 둘 다 항상 완전히 반드시 전적으로 전체가 뭐뭐한 것은 아니다. 예문 한번 봅니다. 예문 갈게요. 보세요.
The rich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 자, 그 다음에 are not always happy라고 써놓고 자, 가겠습니다. 봐봐요. 여기 봐봐. not always가 항상이라는 말 앞에 not을 썼으니까 부분 부정이지. 의미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그런데 이렇게 해석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항상 행복하지가 않다. 야, 누가 그럼 부유해지겠냐? 부유해질 이유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알아야 되는 거야. 요 의미를. 살짝 부분만 부정하는 테크닉이 없는 거야, 수험생들이.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부분 부정을 하는 말을 익혔어야 돼. 근데 우리말은 요게 있긴 있어도 영어만큼 발달은 안 돼 있어요. 그래 보세요. 부유한 사람들이 항상 행복하지 않다. No. 부유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이해됐죠? 이게 뭐다? 부분 부정의 형태다. 그게 바로 이거.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서 30번까지 기억해 놓으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난 더 권고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2스타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2007년부터 또는 2000년대부터 우리 장장 지금 연도까지 오면서 가장 출제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공무원 경찰 시험 문제에서 핵으로 나오는 어법의 베스트 30야. 여러분이 세세하게 잘 알고 싶으면 뒷강의를 계속 이어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30개라도 꼭 가지고 늘 사자성어가 이제 강의가 끝나면 다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겠지만 그거하고 같이 되새기만한 거예요. 회독서 늘리면서. 그러면서 독해를 계속 아까 중간에 쉬어가는 코너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요소와 수식요소를 구분할 수 있는 구문과 어법과 단어를 복합적으로 만들어가면 그게 퍼펙트 잉글리시. 우리 수험생이 할 수 있는 퍼펙트 잉글리시예요. 완벽한 영어는 없지만 수업 영어에서 합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뛰어넘는 방법. 이해됐죠? 이렇게 해서 3, 3번 회독수를 늘리는 강의. 그죠? 바로 우리 공무원, 공전무 카페에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가겠습니다. 스티브 오였습니다. 이름 꼭 기억하세요. 오쌤이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 계속해서 강의는 지속된다.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